간다. 지출 마감. 하나 둘 셋 고. 이번 스피드런 대회 이다 우승. 우승. 오늘 골드를 구매할 수 있었던 원천은 우리 아프리카 TV 엘든링 대회의 1등 상금이죠. 감사합니다. 뭐 아직 들어오진 않아서 신용카드에 힘을 비르긴 했지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게요, 일단 세팅은 결정을 했고요. 목걸이만 치면 가고 나머지 올특합니다. 그리고 원한 절정 기습 속속 질증삼의 저밭이에요. 아마 악세는 되게 쌀 것 같고요. 아이스팽 원한 절정 기습 속속 질증삼이죠. 그리고 저밭이 턱턱턱턱턱 고대 바꾸고요. 자, 이제 요 상태에서 로스트아크 홈페이지에 F12를 눌려준 다음에 여기에 복사 붙여넣기 엔터를 쳐주면은, 그리고 이제 검색 결과 복사를 한 다음에 여기에 붙여넣기를 하고 적용을 하면은, 와, 야, 존나 싸다. 이거 수바 레전드네. 자, 싼 마이로 갑시다. 요렇게 한번 가볼게요. 속속템은 진짜 싸긴 싸다. 됐고요. 특화는 1815입니다. 치명 662. 깔끔. 무품을 가는 것보다 일단 강화를 하나를 좀 해놓고 돈을 막 녹이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항상 과금은 혁명하게 강화 쇼 가자. 이거 조금만 더 강화 좀 눌려볼게요. 이게 명파가 졸라 들어가거든요. 명파 36만이면 이거 골드로만 얼마냐 이게. 아, 있을 때야 돼. 이거 기회 없어요. 나 이제 또 강화 언제 할지 몰라. 그지? 저게 현명한 거예요. 마리샵 명파로 그냥 쭉 올리는 게 낫지. 제발 이러다가 아이쿠 하면서 강화가 붙었으면 좋겠...읍니다. 지금 지금 부품 한번 가자. 야, 근데 이거는 진짜 근데 이거 1플러스 이게 거의 강화 확률이거든? 천장도 없어. 미친 컨텐츠가 아닌가. 돈을 땅바닥에 뿌린다고요? 그럼 저걸 어디서 구해, 아이씨. 재료가 없어. 무기 만들 재료가. 에스테기움 바로 바꿔버려가지고. 됐네. 왜 돈을 땅바닥에 버리냐고요? 님들 제발 적당히 수바 무기 다시 만들고 하는 거랑 그냥 누르는 거랑 똑같다고요. 제발. 똑같아. 50에서 원투 했다고요? 어쩌라고, 이씨. 무품이 훨씬 낫다고요? 이게 남잖아. 붙으면은 무품이 성능은 확 올라가는데 일단 얘는 확정이잖아. 장기라는 게 남으니까 추억도 남고요. 붙어 제발! 아니 버그 걸렸나? 아니 실링! 아, 채널이 좀 아닌 것 같다. 88채가 내 무품보다 높은 채널로 가. 오! 오! 야! 타요! 아, 됐다! 시댁 내 창술도 보라색이다 이제. 오! 다행이야! 자, 실링 사야겠다. 장기백은 아까 봤어요. 이번에는 보면 안 돼. 아니 근데 존나... 오! 그렇지! 아, 좀 찡찡거리니까 붙여주네. 이거 장기 몇이었지? 50인가? 자, 그리고... 오! 신멸아 도박이나 하자고요? 님들 말 블라시게 하네. 야, 그러면은 신멸아 도박하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나한테 만고씩만 줘봐. 뭐야? 진짜 줬어? 야, 이거 받은 김에요. 한 4명만 더 보내주세요. 구홍염 3개 사사하게. 됐지? 아, 몰라. 어, 뭐야? 2만골 지분 투자. 멸아 뜨면은 만골 빌려준 거 수수료 포함해서 드림. 나 근데 분명히 말했다. 내가 멸아 뜨면 주는 거야. 내가 만약에 홍염 떴다? 방종이에요? 무조건 멸아 하나 껴세라고요? 아, 싫어요. 어차피 인생 씨. 오호, 멸화가 정배야. 오늘 방어구 강화할 때도 피 존내 봐가지고요. 홍염 뜨면 콧물도 없어요. 반 이거 골드 안 돌려준다. 간다. 제출 마감. 하나 둘 셋 고. 수바. 감사합니다. 보석 끝. 와. 캐릭터 개질인다.
지금까지 뻘짓만 안 했어도 올 침례 보석에 말레베 지금 에스더 무기 준비하고 있었다고요? 인생은 뻘짓의 연속이야. 자, 어디 골드를 일단 돌려드리고요. 약속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 정도면 좋은 투자 아니었나? 가만히 앉아서 500골 벌었다? 싸비둥이 새끼.